SK케미칼이 중국 그린 소재 전문 업체인 슈에와 손잡고 중국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세웁니다. SK케미칼은 오늘 중국 산토시에서 슈에와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슈에는 SK케미칼이 지난해 230억 원을 투자해 10%의 지분을 취득하고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2만 톤 구매 권한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합작 법인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 공장과 1호 원료로 20만 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코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올해 안에 본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 초 공장 건립을 시작해 빠르면 2024년 말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